제일 왜? 허리케인 라디오. 형 보니까 정말 바보 같다. 다시 한번 해봐요. 울지 마 바보야. 바보야. 약간 우리 제가 좋아하는 빠꾸 형. 자, 영탁 씨가 1라운드 곡입니다. 네. 희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. 박수.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끝발 끝발 가슴 찢겨도 뱉는 그 말 끝발 끝발 좋은 안녕이란 말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아파 아파 네가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아파 아파 이게 이별이잖아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Goodbye. 안녕 배워도 너는 내 사랑 사랑을 알려준 첫사랑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짓말 Goodbye, Goodbye 나만 느끼던 너의 체온도 Goodbye, Goodbye 나만 맞추던 너의 입술도 Goodbye, Goodbye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도 널 위해서 남자로서 꼭 해야 하는 말 Goodbye, Goodbye 마지막으로 너를 힘껏 안고서 Goodbye, Goodbye 늘어난 테이프처럼 무겁게 더듬으며 행복해 Goodbye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. 예. Yeah. 뻔한 드라마 속에 별 장면을 베낀다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 널 누군가에게 베낀다 부모 잃은 아이처럼 우리가 낳은 사랑은 버려진다 그래 이별은 너와 나의 책임이야 소리 질러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 행복할게 너 만남, 사랑, 추억, 이별 참 고마웠었어 그동안 와. 이를 악물고 너를 힘들게 어떻게든 너를 해줄게 너 우리 둘이서 만든 가슴 시린 영탁 씨가 네네. 부릅니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. 아 그래?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. 얼른 자. 아 그럼.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
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심해 보고 보고도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마이 너야 주세요.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글 고향여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네 그리운 나의 고향열 코스모스 건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말은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주대건, 임영웅 세 가수가 부릅니다. 살다가 보인
했는데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난 내색조차 알 수 없던 난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조차 알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리 마지못해 웃는 거겠지 우리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나 남김없이 태워도 내 후련할 때까지 살다가 잘 들었습니다. 오는 끝이 오지 않는 사람아
목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불교자
일부 행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